요구되는 직업, 사업관, 인생관 중에 핵심인데, 1945년도 전쟁 그 전후에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 와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활동이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코스가 맞춰졌어요. 계속 공장을 만들고 제조업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2015년도 앞으로 1, 2년 후 이 시대 이후로도 우리는 의식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왓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75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 할 거냐, 그죠? 어떻게 더 잘,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또 같은 우리 또래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빨래를 주부들이 그냥 했죠. 손빨래 하다가 고가 나왔냐면 LG인가 이런 데서 짤순이 같은 거 하잖아요. LG가 아니었나요? 그 전에. 그죠? 짤순이가 나왔던 거 혹시 기억을 되돌려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 빨래를 하는데 짤순이 갖다 놓지 얘가 앞서 쫙 짜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빨래를 얼만큼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젖은 거를 짤순이에 넣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이 나와요. 나오죠? 그 자리에서 같이 빨래도 되고 짤순이 되고 막 선풍적이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은 드럼 세탁기서부터 뭐 벽걸이서부터 계속 진화되죠. 그 개념은 요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월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 아직도 왓, 하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개념에 플러스 후, 와이, 누가, 왜 하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책의 제목을 Y 마케팅으로 정해본 거예요. Y 마케팅, Y 마케팅 방법에 대한 그 몇 가지 실천 사례들이 또 책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누가 이 Y 제목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고객들도 그 기업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을 알리셔야 돼요. 나의 직원들도 같이 알리셔야 돼요. 그 일부터 지금 예를 들어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혹시 나 개인을 안 알리고 회사 로고를 딱 올리고 있다거나 상품, 히트 상품 이런 걸 알리고 있다거나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일단 먼저 나를 내가 특히 나에 대한 거는 오픈할 수 있는 정보부터 오픈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고향,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내 취미, 또 나의 일상, 나의 포부 이런 것부터 알려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심각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뭐 이럴 때 거기 방법으로 뭐 뉴스레터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리하우스 김원자 대표님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홈페이지 메인을 그 직원들이 그죠? 같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 분당에서 핸드메이드 커튼 패브릭을 취급하는 대표님이세요. 원앤올리 쇼핑몰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에 직원들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올렸죠. 책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어디 강원도에 멀리서 있는 고객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감자를 한 박스 보내주기도 하고 꼭 내가 우리 대표님 보고 싶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의 퀄리티가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하는 사람 그것도 전문가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적 좋아합니다.
그 변화 주는 거 좋아하죠. 바꾸는 거 좋아한다기보다. 아까 성장하던 사회에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좀 명확해요. 불편한 걸 해소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빨래 뭐가 불편했습니까? 김치 보관 불편했어요. 김치냉장고 스탠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기업도 사업을 하기가 편해요. 그럴 때는 부족한 거를 그래서 고객들의 이 니즈와 원트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런 시절에는 기업도 참 편해요. 식당을 하더라도 양 많이 주고 몸에 좋고 뭐 이런 것들 비교적 명확한 공식들이 있어요. 맛있어도. 근데 지금은 어느 식당이든 다 맛있고 비슷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이럴 때 어떻게 비약할 것이냐. 내 사업을. 빌리지 방가드 같은 그런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금 조금 변화는 할 수 있겠지만 비약해야 되거든요. 확. 그죠? 네, 경영자들은 비약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 세 가지. 요걸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굉장히 지식 위주의 사회를 살았어요. 지식을 쌓으면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식. 대한민국은 참 지식 위주의 사회예요. 제가 봐도 농촌에만 가도요. 저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농촌에 마케팅 교육을 가보면 더 많이 알아요. 그죠? 우리 강사님들 공감하죠? 가보면 요즘에 다 강사 얘기하는 게 새롭지가 않아. 오늘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저것도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럴 수도 있어. 매일같이 책은 쏟아져 나오고 노하우가 나옵니다.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 초등학교 갔다 와서 학원, 중학교 갔다 와서 학원, 고등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대학 가서 뭐 어디 가요? 또 스펙 쌓으려고 예, 학원 다니고 유학 가고 계속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시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충만한 지식인들 앞으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해결될 거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지식은 참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뭐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지식의 변비예요. 거의 아무 붓이 없어요. 저도 이 우리 그 많은 이제 분들 만나서 강연도 하시고 책도 내보죠. 아유 더 배워야 돼요. 얼마나 더 배워요 도대체가. 아는 거 더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더 많이 알아요. 글 써보라 그러면 뭐 얘기해보면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차곡차곡 단계별 수준별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만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강의도 들어보면 강사가 다 쪽집게처럼 사업 잘하려면 돈 벌려면 부동산 잘하려면 뭐 주식하려면 시험 잘 벌려면 쪽집게 거기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감성사의 마음의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비약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나선형으로 습득하는 게 좋아요.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마케팅 배웠어요. 저 딴 데 가서 부동산 강좌 듣고 어린이 명작 동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차근차근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방법을 교과서처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마케팅도 하시는 분은 아우 저 계속 더 배워야 돼요. 물론 배우는 거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그 전에 가능하면 비즈니스에 오셔서 차근차근 배우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나 또 지식의 습득만으로 끝나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지식과 의식은 같이 가요. 이거는 지식이 없으면 의식도 없어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죠? 배를 잘 타는 사람이 큰 배에 선원이 됐어요. 근데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해가지고 바다에 바짜도 수영 한번 못하는 사람이 다 선장으로 옵니다. 그럼 그 리더십이 발이 될까요? 발이 안 되겠죠.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이
해양학을 전공한 지식을 쌓은 친구가 현장 경험을 쌓으면 그 속도는요, 그 발전하는 속도는 지식 없이 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따라가죠. 지식과 의식은 이런 관계예요. 지식이 있어야 의식이 강화되고 배운 지식을 실행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의식이 강해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그냥 지식을 쌓아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 사회에는 지식, 의식 플러스 감성까지 요구해요. 지금 제가 이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저보고 감성 풍부하신 조 대표님이 노력하면 이것도 되는구나 제가 정말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의식에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왜 이렇게 힘들고 새로운 아이디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감성이라는 부분이 그거를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던 분인데 우리 또 타고난 그저 이쪽 영역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얼굴 표정으로 나오고 벌써 학습을 하는 자세가 틀려 이런 분들 책도 안 봐. 이런 분들 어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막 관찰을 하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새로운 길 가잖아요. 딱 내립니다. 딱 내리면 부류가 나뉘어요. 어떤 사람도 아 경치 좋다 이러고 막 경치부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옆에 사람하고 찍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부류를 딱 내려서 안내판 있죠. 그래서 다 손 봐야 돼. 아 여기 뭐고 그러고 봐야 경치가 보여요. 네. 충실하게 사세요. 혹시 이 중에 맛있는 걸 봐도 먹고 뭐 이렇게 맛도 없고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맛있어야 돼요. 음식은 맛있게 드시고 그 요리를 해주신 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제때 먹고 그죠? 그게 식욕이죠. 잘 드시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요리가 있으면 도전하시면서 뭐 식욕 문제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한두 분 정도 조금 식욕 좀 걸리는 분 있네요. 잘 드십시오. 그 다음에 수면요. 잘 자야 돼요. 확실히 안 자니까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감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죠? 예, 잘 주무셔야 되고 봐도 뭐 여기 수면욕도 뭐 다들 예, 잘 제가 피부 보면 알아요. 표정 딱 보면 아 이분 지금 식욕 수면욕 잘 되고 있구나. 이분 조금 뭐 안 되고 이거 보이거든요. 자, 세 번째 배설 성욕. 예. 아, 여기서 걸리는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CEO분들하고 아 내가 딱 그거 하나 걸리네요 막 이러는데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안 계시는데 참 제가 처음에 아 저분 같은 감성은 난 언제 가져볼까. 뭐, 표현이 예술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그런데 그러면 타고났나? 아, 저 형과는 그런 본인의 그런 감각을 타고났나? 그게 훈련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이를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 감성이 풍부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는 게 많아서. 근데 체험만 많이 하면은 감성이 그럼 연마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유심히 봐요.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 사람, 대인관계 모든 현상을 내가 정말 세심하게 관찰을 하다 보면 감성이 커져요. 교수님 그렇지 않던가요? 세심하게 저 형과 언제 저런 걸 다 봤지? 참 디테일하네. 그거는 관찰력이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나의 희노애락도 깨어나고 관찰력이 생기면서 감성이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도 보이게 되죠. 제가 그동안에 컨설팅을 할 때는 딱 가서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그 원인만 보는 거예요. 막 홈페이지를 바꾸죠. 뭐 그런 접근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한 6개월, 1년 전부터 산적한 더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신기하게도 이런 거를 갖추니까. 그리고 그 사장 또는 그 직원들이 아직 미처 말하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감성을 연마하면. 저는 지금 이제 이 훈련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고 자꾸 뭐지 아이템 지금 유행할 거 뭔가 이런 거를 자꾸 찾는 표면적인 거를 지식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요 감성이에요. 감성을 연마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 마케팅 비즈니스를 내 인생을 비약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비교적 뭐 어디에 가서 뭐를 하도 좀 어깨가 가벼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저는 요거를 공유하고 싶었고 뭐 이 외에도 좀 쉽게 지금 마케팅 트렌드 이런 부분을 좀